쓰고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앵커넥 영상이 끝. 바이. Bye. 그 얘기를 매일매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엔진분들 좀 놀랄 것 같아요. 살짝 얘가 이런 머리도 해도 잘 어울리는구나. 잘 어울리죠? 네, 핑크 머리로 덮은 건 처음인데 좋아해 주셔서 좋네요. 활동 때까지 그냥 아예 다른 색으로 안 바꾸려고요. 계속 기억하실 수 있게 분홍색 머리로. 제 이름은 희승이 아니라 분홍 머리로 그냥 바꿔주세요.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쉽지 않네요. 정원이가 꽤나 고생했구나요 라고 느낄 만한 그런. 안녕 형. 좀 올드해요.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음방 활동을 마치게 됐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뭔가 더 많은 신경전을 귀엽게 해야 돼가지고 하고 딱 뒤로 돌면 이제 앙. 처음 시도해보는 스타일. 오늘 악동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. 잘했었는데 많이 죽은 것 같아요. 휴가 생겼을 때도 본가 가서 저희 아빠랑 형이랑 개축 갈래요. 근데 농구에 좀 진심이에요. 농구 엄청 잘하고 끝 아니고 역시 그 안녕. 누구야? 누구야? 정장을 맞췄던 게 드디어 설레네요. 네, 저의 처음. 네. 이따 봐요. 극하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안쪽으로. 네. 네. 안녕. 정숙, 정숙. R&B 어원이 뭐였죠? 면다. 와. 네. 굉장히 짧게 썼습니다. 음악의 호감 전달. 내가 당장 뒤에 스트라이크 치고 누가 와라. 해마구! 해마구! 너무 비겁해. 야, 이건 뭔데, 이거! 야, 희태야 왜 갑자기? 어, 뭐야? 아, 뭐해? 어, 떨려! 와, 한다. 아, 안 돼. 오케이. 윙크. 오케이. 윙크. 형님 먼저 해. 주인공 등장! 아니야. 너 임포스터지? 저는 약간 그 좀 잘생긴 웨이터 같지 않나? 아니에요. 두 번째 시상식인데 벌써 이제 저희가 데뷔하자마자 며칠 만에 이렇게 두 개의 시상식에 직접 찾아보는 게 습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. 나는 내가 병약하고 병약하다. 잔디도 병약하고. 젖은 상태로 촬영을 했는데 근데 이런 철자들 이거 뭐였지?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먹여주면 야 이거 뭐야? 이거 과감하게 이거 다 이거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면. 오케이. 이거 재미가 없다. 아니 한 번밖에 난가? 진짜 아 나보다 하나 맞았네. 오케이 우리 잘 싸웠어. 노래 좋아. 좋아.